빨리빨리 더 봐드려야 되겠는데요. 박이랭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, 이번에는?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방울님의 종목이고요. 종목 이름은 FNF입니다. 매수가 14만 원에 100% 비중으로 재진입하셨다고 하는데요. 오늘 매수하신 걸까요? 중국 봉쇄 완화 소식과 더불어서 호실적에 반짝였었던 FNF, 이런 호재 소식에 재진입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, 이 꽃방울님의 재진입에 대해서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도와주시죠. 의류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. 특히 이제 그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FNF도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게 보는데 OEM 업체를 더 좋게 보는데 FNF 같은 경우에는 자기 브랜드 쪽이죠. 그 디스커버리라든가 MLB 이런 쪽에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중국 쪽에 FNF가 상위 쪽에 이제 또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. 그쪽이 해제가 되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겠죠. 근데 요즘에 의류 업체들이 또그 지난번에 한번 가는 척 하다가 다또 조정을 좀 받았던 게 뭐냐면은 미국 쪽의 의류 업체들이 실적들이 안 나와 버렸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고 이제 빠져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가 되면서 의류 업체들의 실적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FNF도 하반기 실적이 지금보다는 상반기보다는 더 나을 걸로 보고 있고 1분기 때도 실적은 잘 나왔죠. 컨센보다는 이제 살그 그냥 좀잘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은 만들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의류 업체들 중에서 이제 FNF도 좋지만 뭐 이제 OEM 업체들 쪽에는 저더 선호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있고요. 어쨌든 FNF도 반등이 의류 업체들 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갈 거라고 좀 봅니다. 근데 종목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뭐 업종도 괜찮을 것 같은데, 근데 비중이 좀 부담되죠. 100%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에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0%시면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기왕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이제 100% 들어가셔서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 많이 나시니까요. 지금은 좀 들고 계셔보시고, 1차로 뭐한 15만, 5천 원 정도, 박스권 상단까지는 뭐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, 이때까지는 한번 좀 들고 계셔보시고요. 거기까지 가면 비중을 좀, 뭐확 줄이셔가지고, 이익 난 걸, 이제 담보로 해서, 그 다음에는 한 18만 원 정도까지 도전해보는 걸로 이제 이런 전략들을 세우시기 바라고, 단지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지금 21선이 한 13만 한 3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정도 깨지면은 또 요때도 또 비중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와, 화끈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. 네, 100%. 그리고 굉장히 또 자신감 있게 패션계 르네상스가 되면은 가장 올라갈 종목으로 네, 점찍으신 것 같은데 저희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함께 네,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